아, 제가 이건 촬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장롱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기본 티 있잖아요. 여기 목이 딱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받치고, 그냥 딱 이렇게 네모난 티를 제가 언젠가 자라서 요거 세일해가지고 한만원 정도? 만원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입어보면 여기가 너무 밭은 거야.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입을 수가 없어서 맨날 걸어놨다가 이번에 제가 꺼내가지고 사실은, 아, 이 티를 다른 사람을 줘야 되나? 이 티, 면티, 아, 이거 집에서 막 입으려고 샀던 건데 왜 이렇게 안 입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슬슬, 아, 요쪽 시접 부분을 전부 다 가위로 오려내가지고 이걸 뒤집어지게 하고 V자로 갈랐어요. 그리고는 가위밥을 이렇게 V자로 다 이렇게 냈더니 요목 있는 부분이 다 요렇게 뽕뽕뽕뽕뽕뽕 구멍을 내고 뒷목도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밥을 냈어요. 그랬더니 요걸 입으니까 일단은 목이 되게 시원해 보이는 거야. 근데 요그 앞에 그림이 또이 아, 너무나 또 정사각형에 너무 얌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가 이렇게 가위밥을 넣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 야매 주부님들과 함께 이거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흰 브라우스, 와이셔츠, 요것이 사실 입으면은 요게 하늘하늘하고 몸에 쫙 달라붙고 왜 와이셔츠 같은 거를 잘못 입으면 면이라서 뻣뻣해서 사람이 이만해 보여요.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의외로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쫙 달라붙는 요런 거는 이게 뒤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서 우리 등 뒤에 살 있는 것도 좀 가려지고 괜찮은 건데 요것도 살짝 이제 색깔이 약간 미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흰색 와이셔츠나 브라우스들은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좋은 브라우스, 와이셔츠도 변형시킬 수 있지만 요렇게 오래된 것들을 변형시켜서 한번 한두 번더 입다가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싶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넣으세요. 제가 이 펜만 가지고 이 패브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와이셔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많은 거를 그리려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인만 그려서 요흰 브라우스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 달라 보이는 거, 다른 옷을 입었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뭘로 그리느냐? 저는 하얀 운동화만 파는 집에서 이런 패브릭 펜을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신으면은 나만의 운동화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패브릭 펜이랑 운동화랑 산 적이 있어서. 근데 그 운동화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니까 제가 이미 벌써 다 닳아서 없어졌는지 어디다 버렸나 봐요. 없네요. 그리고 펜만 남았어요. 사실 이 펜도 계속 째려보면서 저걸 어디에다 쓰나? 내가 뭘 저걸 쓸 일이 있을까? 늘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두었더니 오늘 드디어 쓰게 됐네요. 그래서 물건도 함부로 버리면 안될것 같아. 네, 자, 요 검정 펜을 하나 빼가지고 요거는 패브릭 마커라고 해서 모나미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대리미질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에 빨아도 물 빠짐이 없는 펜입니다. 그리고 또이 펜이 없다 그러면은 네임펜, 유성펜을 사시면은 그거 안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있는 펜 갖고 할 거니까 또이 옷은 어차피 내가 안 입으려고 생각했던 옷이니까 뭐 망가져도 워낙에 이렇게 솜씨 있는 분들은 그냥 탁탁탁탁 하셔도 너무나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뭐그 솜씨 있는 손은 아니기 때문에 곰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살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따라가는데 굳이 자를 갖고 하지 말래요. 자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삐뚤빼뚤할 수도 있지만
손으로 그린 요새 수제라는 거 되게 솜씨 우리의 솜씨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바지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아, 요 바지는 아,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입으면은 요걸 하이힐 신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느라고 신던 청바지인데 요게 요새 또 운동화를 신으니까 요게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슬림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제 대충 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바지 자르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를 위에 자르고 그리고 나서 밑에를 또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잘라줘야지 복숭아뼈가 나와야지 이쁘더라고요. 요새 바지 입은 모양 보니까.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앞에 발이 더 많이 보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쪽도 잘라보겠습니다. 앞면을 자르는 겁니다. 바지의 앞면.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요새 우리 이렇게 여기 실밥들 다 뽑잖아요. 근데 이렇게 뽑는 것보다는 세탁기에다가 한번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세탁기 한번 돌린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일단 얼마만한 길이로 내가 잘렸나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와, 아 요거를 사실 반바지로 자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이 나이에 반바지 몇 번이나 입겠어요. 그래서 한 구부바지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런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버리려고 했던 바지 다시 한번 저처럼 업사이클링해서 더 이쁜 새로운 바지로 탄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